저기 왜 60대, 70대 어르신들한테 얘기를 하면 내 얘기 하려면 책을 몇 번으로 해도 모자란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2분으로 끝나라고 하니까 좀 그냥 초간단으로 줄여서 저는 옛날에 목이 메이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웃을 줄을 몰랐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도 주위에서 사람들이 무슨 그렇게 근심 걱정이 많아서 얼굴이 그러냐 소리까지 들을 정도였었는데, 이나마 조금 펴진 얼굴이 지금의 이 얼굴입니다. 저번 주에도 감명 깊게 읽은 책 공개해서 잠깐 얘기했지만, 저 혼자 된뒤 48살에 혼자 됐어요. 근데 그때 저기 남겨놓은 거는 뭐였냐면, 부채. 예, 제가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부채를 어머나. 떠넘기고 저를. 여기서 박수 한번 터져야 돼, 빨리, 빨리. 아이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제가 해결을 했냐면, 뭐 주위에 아는 사람도 없고, 남동생 친구가 무슨 그 법무사가 있어요. 남동생 친구 도움을 받아서, 전화상으로 도움을 받아서, 눈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법원을 한 12번도 더 갔던 것 같고, 그래서 도저히 그게 안 돼가지고, 파산 파산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그 법원에서 하는 얘기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 지금 아직 젊은 나이고, 가서 돈 벌어서 바꾸면 되지 않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눈물, 법원에서 진짜 별, 내가 살면서 별 짓을 다 했더라고요. 법원에서 울면서 하소연, 호소를 막 했어요. 여자가 가서 벌면 얼마를 벌겠느냐. 그때 당시 최저임금 뭐 100만 원 조금 넘는 그 당시였는데,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어느 세월에 하느냐, 나는 도저히 못한다 말하고 눈물로 호소를 해가지고, 그거를 근 1년인가를 법원을 들렀나라고 그러면서 서류 오고 또 붙이고 오고 붙이고 뭐 이거를 반복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아, 박수 한번 더 줘. 받아들여졌는데, 그게 실명 그 부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카드까지 갖다 써가지고 나까지 실명표를 만들어 놓은 상태라, 그거를 회복을 하려면 또 5년이라는 세월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저도 이제 그 친정 엄마 아버지 얘기 몇번 했잖아요. 이제 그런 간병하다가 이런 요양 그때는 간병사였지. 아, 이런 간병사가 있구나. 알아서 간병사 땄었고, 요양병사 땄었고, 그래서 이제 그 직업을 이제 갖고 있었죠. 갖고 있으면서, 일단 제가 이제 그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통장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정 얘기를 하고 직접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약간의 그 사측에 좀 피해는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순순히 받아들여줘서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어떻게 해서 제가 신용을 회복을 했습니다. 오. 회복을 해서 제일 먼저 한게 은행 가서 카드 만들었어요. 그 지경은 카드 안 만들라고 했지만 이 사회가 또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카드를 딱 하나 만들어서 절대로 옷은 안사 입어요. 꼭 필요할 때만 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저기 뭐야, 요양원에서 우리 또 나의 은인이신 또 우리 선생님을 만나갖고 많이 또 도움을 받고 거기서 또 많이 배우고, 또 이제 우리 저기 서 교수님 웃음 치료라고 또 어떻게 전혀 생각지도 안 했는데, 너무 이제 힘들게 살다가 보니까, 그럼 뭐 그래 억지로라도 웃는 웃음이라도 한번 배워보자 해가지고 가서 매진 2년이 지금 오늘에 왔잖아요. 근데 그 신용 회복하고서 이제 그러고 나서 크게 이제 물질적으로 부담 없고, 뭐 아주 크게 속썩이는 거 없고, 그래서 사는 게 너무 즐거워요. 네, 오, 지금 할 때는 하는 게 너무 즐겁고, 이렇게 막 배우려고 하는 그 열정이 막, 제가 아까 기타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 노래도 좋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배우려고 하는 그 의욕이 막 생기더라고요. 내가 진짜 소싯적인 마음이 있었으면. 그러고 이제 또 이제 여행도 많이 다니고, 노는 날은 절대 집에 안 있습니다. 열정적이시네. 네.
지내서 우리 교수님 덕분에 이렇게 웃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와!